네, 꽃송이가 인트로 부분과 전반적인 설명 좀 들어갈게요. 일단 전체 영상이랑은 다른 기타를 쓸게요. 오늘 설명 영상에서는 구덜 아디론당 마다카스카 기타로 써볼게요. 자, 꽃송이가는 16비트 스트레이트 리듬이에요. 일단 모두 바레코드가 들어가요. C샵 마이너 7, F샵 7, D메이저 7, G샵 마이너 7 모두 알고 계시는 바코드 폼일 거고요. 일단 요 리듬을 느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꽃송이가의 거의 80% 이상이 이 리듬과 코드 진행으로 들어가는데요. C샵 마이너 7에서 F샵 7으로, 그리고 F샵 7에서 B메이저 7, G샵 마이너 7. 굉장히 팝송이나 가요에 많이 나오는 코드 진행이죠. 자, 첫 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공스트럼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으로 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은 치다. 그 다음에 16분 쉼표가 있고, 세 번째 박이 따단,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이 따단, 칫칫. 자, 이 리듬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구음으로 같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따다, 칫칫, 따다, 따다, 칫칫, 따다, 칫칫, 따다. 이제 마지막 마디에서 G샵 마이너 7이나 G샵 마이너 코드 잡으시고 요렇게 리듬 섹션이 들어가죠. 자, 느리게 쳐볼게요. 1, 2, 3. 마지막 박에 이제 요런 식의 이제 글리산도 테크닉이 들어가죠. 글리산도는 슬라이드랑 거의 비슷한데 6번 줄에 아무 하이 프렛 쪽에서 치면서 내려가는 거야. 한박 동안.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카 솔로가 나오는 인트로드 부분은 지금 리듬이 조금 이제 바뀌게 돼요. 자, 보세요. 네, 뮤트 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쪼개지는 A 부분이나 이제 인트로 부분이랑은 다르게 인트로드 부분은 좀 약간 풀어진 느낌으로 가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